훌륭하게 해서 비슷어 훌륭하게 딸을 키워낸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 사이가 무지하게 진짜 좋아 보이는 부녀가 나오셨습니다. 따님이 노래가 좋아해 출연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를 찾아준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소방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정년퇴직이 3년 정도 남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하시고 고민도 많아 보이셔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웃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신청을 하자.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좋은 추억도 만들 겸 또 웃게 해드릴 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예, 잘 나오셨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정년퇴직? 지금 3년 남으셨다고 하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작년에는 그 서울 재난본부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예, 예. 올해는 저 광진 소방서 예방과장으로 지금 현재 30년째 근무했습니다. 아버님도 이 따님에게 좀 애틋한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이신가요? 어쩌다 보니까 저 한 18년 전에 이렇게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 돼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애 둘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혼할 당시는 몰랐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엄마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억이 되는 그 빚을 남기고 떠나버려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고 이제 한 달에 보통 20만 원 가지고 애 둘이를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낮에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아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애 둘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떤 일에서 아프도 안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인간인이라 살다 보니까 또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 이제 언젠가 이제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아 애가 아빠 밥에 났다고 이렇게 깨우더라고. 그때 얘가 나이가 6살이었어요. 그래서 설마 애가 무슨 밥을 했으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밥을 해놓고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어른으로서 참 너무도 미안하고. 아 이걸 어떻게 평생 갚아야 되나 하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드